2023 K리그는 쿠팡플레이와 함께 역등과 감독 하나원 큐 K리그 1 2023 26라운드 우여곡절 끝에 열리게 된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의 전북 현대와 수원 삼성의 경기 예정대로 열리게 됐습니다. 전북의 베스트 11입니다. 김정훈 골키퍼 백포를 들고 나왔고요. 정우재, 홍정호, 정태욱, 안현범 미드필더 4명, 백승호, 박지인섭, 보아탱, 이동준 그리고 최전방의 하파실바와 박재웅을 내세운 페트루스쿠 감독입니다. 수원 삼성의 베스트 11 안찬기 골키퍼 백포를 들고 나왔습니다. 김태환, 한우강, 김주원, 장호희 미드필더 고승범, 카즈키, 바사니 3명의 공격수를 내세운 김병수 감독입니다. 김주찬, 외리코포, 이상민입니다. 지금도 정우재 선수 측면에 공격을 만들어줄 수 있는 백승호 선수도 좋은 활약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공격적인 룰이라고 하시는데 지금 이제 백승호 선수의 왼쪽 돌파를 막아내는 네네. 과정에서 자신의 몸에 약간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손가락에 좀 출혈이 있네요. 자 왼쪽 대갈고 한 번에 길게 연결을 해줬습니다. 경합 과정에 사이드라인 밖으로 나갔고 이상민 선수 안 될 것 같아요. 이상민 선수가 다시 한번 피치 위에 주저앉게 됐습니다. 아 교체 투입되고 있는 김용중입니다. 예. 네. 김용중 선수가 빠르게 박스 안으로 뛰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진선 잡고 돌아서면서 왼쪽 넓은 공간으로 내줬습니다. 정우재 백승호 박스 안에 보여주면서 올려줬어요. 헤더 이동준 머리로 맞췄습니다만 벗어나고 맙니다. 모두 네. 박스 안으로 자리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수원의 첫 번째 코너킥 왼쪽에서 준비하겠습니다. 자 하나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올려줬고 왼쪽에 헤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카즈키의 먼쪽 블록킹. 맞췄네요. 와, 그대로 높게 떠올라서 이마에 정확히 맞췄던 한우강이었습니다. 카즈키 선수가 지금도 목적 있는 킥이 됐고요. 네. 김정원 골키퍼가 나올 듯 하면서 다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수비수들이 1대1 상황에서 와 한우강 선수 마이클 조던이네요. 와 그냥 아주 에어 조던입니다. 네. 네. 호강 아주 호강 제대로 호강했습니다. 네. 네. 선수의 포지션상 나쁘지 않거든요. 네. 근데 약간 그런 부분에 2% 부족하지 않나. 네. 좀 경기를 끌어낼 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만들어내줘야 되는 지금 선수가 필요한 전북. 아, 자, 반대쪽 박진섭이 넘어졌습니다. 네. 아직 살아있습니다. 왼쪽에서 살아있죠. 역금으로 향했던 백승호입니다. 자 투쟁력 있어야 되고 결정을 줄 수 있는 한 번 더 갑니다. 한 번 더 갑니다. 한 번 더 올렸습니다. 지금 보아탱 선수가 잘라 들어가는 움직임을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낙하산 잘 찾았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에 맞고 굴절됐어요. 이제 경기 시간은 44분을 향해 가면서 45분의 전반전 전투 시간도 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뒷공간이에요. 뒷공간이에요. 괜찮아요. 한 번에 갑니다. 넘어왔어요. 백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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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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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백승호 차단합니다. 백승호! 돌아서면서 크로스! 수비에게 걸립니다. 아직 안 찼어요. 자, 왼쪽으로 한번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천천히 올려줍니다만 크로스 수비 맞고 라인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보야탱 선수의 이 시야가 골 아래 자 지금 보세요. 와 라인 깨부시는 거 보세요. 예. 대지를 가는 킥이었죠. 터치 환상적이었고 왼발에 제대로 쳤는데. 아 그렇습니다. 와, 마운드가 되면서 몸에 맞으면서 지금도 볼모스 받고 나갔어요. 무릎 꿇고 큰 아쉬움을 표하는 페트루스쿠 감독. 선수가 이제 문선민 선수까지 네. 나오는 전북입니다. 야 그러면 수원은 있잖아요. 질내야 질 수 없죠. 아코스틱 준비합니다. 아코스틱이 또 바로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저런 상황에서 이게 볼이 정말 강하게 왔을 때 내가 볼을 잘 잡아내서 요 이거 빠르게 가면 왼쪽 끌어냈어요. 자 문선민 들어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왼발이 벗어납니다. 볼을 안정적으로 좀 처리해줘야 돼요. 아 그렇죠. 자 김정훈 지금도 김태환 선수가 과감하게 슈팅 이런 때를 쓸 때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오게 했습니다. 여기서 멀리 카즈키 멀리 나온 김정훈 골키퍼를 보고 직접 때려봤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박스 안에 선수들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올려줬고요.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시끄러워. 잠깐만. 다시 들어가자. 올려줬어요. 잠깐만. 자
시즌 3억 골을 기록합니다. 야, 지금 싸워지는 킥이 됐고, 자, 지금은 정태욱 선수 그리고 막아낸단 말이에요. 구스타보 선수의 머리에 맞췄는데 이걸 가져가면서 한 번 더 가져갔거든요. 자, 그리고 그 여기서 기다려서 한교환이 돌아서면서 공에 대한 집중력이 엄청나다 한교환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에 걷어내는 공을 멀리 걷어내지 못했고 이 공이 그대로 한교환 선수에게 걸려버리면서 자, 같이 경쟁을 정말 잘해줬고요. 그렇죠. 구스타, 지금 아쿠스 선수가 지금도 일단은 너무 마지막에 마사니 선수 맞고 불절이 됐군요. 야, 이 아쿠스 선수도 수비에서는요 기다리면 안 돼요. 예. 확실하게 걷어냈어야 되는데 이거 한교환 선수 진짜 안 놓치죠. 그렇죠. 자, 이제 선수가 성큼성큼 뒤로 물러나서 심호흡을 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갑니다. 이제 갑니다. 가게요. 자, 원쪽으로 한번 보면서 때려봤던 이기지였습니다. 야, 이게 지금은 우회전 슛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 야, 이게 회전을 주지 않고 있잖아요. 뚝 떨어지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만들어 가야 되는데요. 반대쪽인데요. 짧아요. 짧았고요. 자, 보아탱 가야죠. 자, 보아탱 열렸어요. 보아탱 열렸어요. 보아탱 문서민 해결해야 돼요. 문서민 끊어져 한번 쉬어. 박동원 전이면서 왼쪽 코너킥 이어지는 전북입니다. 야, 지금도 안창기 슈퍼 세븐이네요. 그대로 뭐 힘이 제대로 실렸던 네. 보아탱의 주거리 슛. 정말 강력한 오른발 네. 보아탱이었습니다만. 자, 안창기 선수 레이저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다리면 안 됩니다. 기다리면 안 돼요. 자, 보아탱 달려가면서 네. 스라이 태클. 자, 계속해서 부딪힘 결국에는 고승범이 잡아냈고요. 살짝 피해서 나가는 과정에서 네. 걸려 넘어집니다. 자, 그리고 홍정호 선수를 향해서 네. 바로 옐로 카드를 꺼내드는 이동준 주심. 자, 요거 하나 속도 붙이면 괜찮은데요. 저 상대상에 오른쪽 마사니 그대로 나갑니다. 마사니 갑니다. 자, 여기서 하나 해결해야 됩니다. 오른쪽에 마사니. 자, 치고 넘어가는 네. 과정에서 홍정호 선수가 또 한 번에 옐로 카드 또 하나를 받게 되는 홍정호 레드 카드로서 경기를 경기장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아, 지금도 마사니 선수가 툭 쳤을 때잖아요. 이거 통과 됐으면 또 1대1 상황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중변이 허물어졌던데. 아, 자, 봐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제 선수가 준비합니다. 하나 올렸습니다. 짧고 낮았습니다. 걷어냈던 공 처리하기 전에 이대로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역동과 감독 하나원큐 K리그 2023 26라운드 경기 전북과 수원의 맞대결 한 골씩을 주고받으면서 1대1 무승부가 됐습니다. 아, 너무 아쉬운 1대1 무승부네요. 아, 예.